안녕하세요. 한효진입니다. 오늘은 연극 세자매에 관한 리뷰를 해볼 거예요. 짠! 이 연극은 5월 14일부터 6월 14일까지 성신여대에 위치한 뜻밖의 극장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원작은 안톤 체홉의 세자매인데요. 연극 보러 가기 전에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갔어요. 여러 판본이 있는데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책이 얇아서였어요. 보통 안톤 체홉 관련된 희곡선이 여러 개가 묶여서 책 하나로 나오는데 이 책은 세 자매 한 작품만 들어 있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읽기가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원작 책이 있는데 굳이 연극을 뭐하러 보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 텍스트로 이게 볼 때랑요, 무대로 볼 때랑요,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그러니까 텍스트로 읽었을 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연극에서 되게 집어주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저는 이런 희곡을 읽을 때 사람 이름을 잘 안 봐요. 내용만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다 읽고 나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대사를 누가 했었더라? 하면서 등장인물이 했던 말들이 얽혀요. 그래서 이번에도 실제로 막내가 이리나인데요. 나중에 그 결혼을 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거 텍스트를 읽었을 때 이리나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아니고 언니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좋겠다는 사람이랑 결혼을 했다고 이제 텍스트를 읽었는데 실제로 가서 이제 무대를 보니까 이리나는 좋아하는 사람이 딱히 없었고 그냥 언니가 추천해준 사람이랑 결혼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좋아했던 남자가 있었던 사람은 마샤라고 둘째 언니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자매는 진짜 유명한 희극인 거는 다 아실 거고 안톤 체홉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테니까 한번 이번 기회에 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뜻밖의 극장을 좀 소개해 볼게요. 뜻밖의 극장은 성신여대에 위치한 작은 소극장이고요. 이름이 뜻밖의 극장인 이유가 정말로 뜻밖인 장소에 극장이 있어요. 성신여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쪽이 먹자골목이나 아니면 쇼핑 관련된 가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골목 사이에 되게 작은 소극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심히 보지 않고 지나치면은 못 보실 수도 있어요. 옆에 워낙 다른 건물들 간판 같은 것도 많고 해서 저도 처음에 갈 때는 길을 좀 몇 번 헤매긴 했었는데요. 인근에 있는 대학로가 워낙 연극하는 극장들이 모여 있기는 한데요. 이 성신여대에 있는 뜻밖의 극장도 연극 보기엔 되게 좋은 장소였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지금 창궐하는 비상시국이라서 좀 가기 꺼려지긴 했었는데 공식 인스타그램을 보면 방역하는 업체를 불러서 방역을 하기도 하고 이번에는 아예 방역하는 그 기계를 구입을 해서 매일같이 방역을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안심하고 갔고 그 가니까 방역 관련된 안내도 있었고 그리고 들어가서 체온 재고 손 소독도 하고 세미타이저 가지고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방문객 그 노트 같은 걸 또 쓰더라고요. 뭐 이름이랑 연락처 같은 걸 쓰는 게 있어가지고 좀 많이 안심하고 들어갔어요. 안타까웠던 점은 관객분들 중에 대부분은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그걸 보셨는데 일부 관객들께서는 마스크를 뭐 코는 열어놓고 입에만 걸치고 있는다거나 중간에 잠깐 마스크를 뺀다거나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직 연극을 보러 가기는 조금 시기가 이른 건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보러 가시는 분들 계시면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연극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뭐 내가 꼈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이 끼고 있는 거랑 아닌 거랑은 불안감에서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뜻밖의 극장이요. 극장이 좀 소극장이라서 무대가 되게 작은 편이긴 한데요. 굉장히 심도 있는 극들을 되게 많이 해요. 고전 특히 많이 해서 아마 보러 가시면은 진짜 좋은 극을 봤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는 되게 그랬거든요. 생각할 거리도 되게 많았고 뭔가 철학적으로 던져주는 내용들도 되게 많았어요. 아무래도 창작극이 아니고 고전극이다 보니까 텍스트 자체는 굉장히
인증받은 텍스트인 거죠. 근데 그 인증받은 텍스트라도 이거를 어떤 식으로 풀어서 연극을 하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 뜻밖의 극장은 고전이라서 옛날 배경이니까 우리 현대 사람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도 있는데, 그거를 현대적으로 풀어가지고 지금 살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그걸 되게 재구성을 잘해줘요. 그래서 꼭 가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세자매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톤 체홉이라는 러시아 극작가의 작품이고요. 러시아 작품이다 보니까 공산주의 관련된 그런 철학도 약간 나와 있거든요. 극에서 반복하면서 이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일을 하자라는 건데, 신기하게 군인인 사람들도 일을 하자고 주장을 해요. 지금 보면은 군인도 직업이니까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시기에는 군인이 하는 건 일이 아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강조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예술가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비판적인 의식이 있어요. 일을 하지 않는 자라는 약간 그런 의식이 있는 게 약간 극에서 조금 보였었고요. 주인공은 세 자매고, 여자 주인공이 나타샤라는 여자 주인공이 한 명이 더 나와요. 세 자매가 모스크바로 되게 돌아가고 싶어 해요. 모스크바에서 태어났었대요. 근데 아버지가 군인이었는데 다른 지방에 파견을 오게 돼서 같이 쫓아와가지고 이제 그 다른 지방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 자매들이 계속 그 파견된 지방에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 자매들에게 모스크바는 돌아가야 될 고향이자 약간 이상향으로 나와요. 프로이트 이론을 보면은 오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 아버지를 뭐 미워하는 그런 뭐 어린아이의 심리라기보다는 어머니의 자궁이 굉장히 편안했고 모든 게 충족되었었던 낙원인데, 그 낙원에서 이제 나오게 되면서부터 이 잃어가는 그런 행복감 같은 거를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이제 이름 붙였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심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의 낙원이었던 곳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게이 자매들이 모스크바를 돌아가고 싶어 했던 이유인데, 신기한 건이 자매들의 집은 이 자매들한테는 이상향이 아닌데요. 자매들을 방문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이 자매들이랑 같이 살고 있는 뭐 같이 이제 지내는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한테는 이 자매들의 집이 약간 이상향이자 낙원이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한 장소를 두고 장소를 이해하는 생각이 인물마다 되게 다른 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엔 그랬고요. 그리고 이 자매들이 의미하는 바도 약간 달랐다고 생각하는 게, 첫째 언니 올가 같은 경우는 직업이 교사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잘 적응했고 경제적으로 안정도 되어 있고, 그리고 세 자매가 아버지가 군인이어서 되게 고등교육을 많이 받은 걸로 나와요. 그 당시에 제3국어, 2외국어까지 배우면서 기본적으로 다 그런 외국어는 하는 걸로 나오는데, 언니는 제일 성공한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시대에 잘 적응한 인물, 기성세대에 잘 적응한 인물로 이제 접목받고요. 그다음에 마샤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는데, 남편은 일하고 약간 가정주부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뭐 일하는 장면은 안 나오긴 해요. 근데 철학적으로 고뇌가 되게 많고 히스테리적인 면이 많아요. 왜냐면 알고 있는 거는 되게 많은데 현실이 그 자신을 충족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테릭적인 면을 굉장히 많이 부리다가 어떤 군인을 만나서 그 사람이랑 사랑에 빠져요. 좀 신기했던 게이 시기에 러시아에서는 남편이 있어도 애인이 뭐 두세 명 있는 거는 뭐 그렇게 크게 흉으로 보지 않았었대요. 그래서 이제 마샤는 그 사랑에 빠지면서부터 이 에로스 사랑의 힘이 막 이렇게 뿜뿜뿜 샘솟으면서 히스테릭 증상이 싹 사라져요. 근데 이 마샤의 이 심리적인 갈등이나 이 뭐라 그래야 되죠? 이런 변화하는 그 그래프를 약간 보시는 것도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래서 둘째는 그렇고 마샤는 그렇고요. 네, 마지막 셋째 막내 동생 이리나가 있는데요. 이리나는 정말 꿈 많은 소녀로 나와요, 처음에. 그래서 되게 해맑고 되게 꿈도 많고 뭔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일을 꼭 하겠어, 약간 이런 의지가 있는 인물로 나오는데, 일을 하면서부터는 약간 좀 반전돼요, 그게. 일을 하긴 하는데 이 내가
상상했던 일과는 다른 일들을 하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되게 혼란스러워하고 일이나도 어떻게 보면 히스테릭적인 증상이 막 나와요. 그런 모습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일이나는 보면 약간 지금 현대에 우리 취업 준비생들 아니면 사회 초년생들 또는 이제 비정규직 직장으로 인해서 좀 고민하는 친구들이 봤을 때, 나도 이랬는데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감정이입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는 캐릭터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리나가 어떤 식으로 현실에 적응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그 이상과 현실이 맞닥뜨리는 걸 극복을 하려고 그러는지도 약간 그것도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리나라는 캐릭터에서 약간 느끼는 바가 좀 많았어요. 무대 의상 보면 이 뜻밖의 극장이 작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관객이랑 그 배우 사이에 간극이 굉장히 좁아서인 것 같기도 한데 의상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시대극도 많이 하니까 시대에 맞춰서 의상을 직접 제작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이리나 의상이었어요. 역시 디자인보다는 색채감에 조금 눈이 갔는데요. 처음에 이리나가 입었던 옷과 맨 마지막에 극이 마무리될 때 이리나가 입는 옷 색깔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극 중간중간에 이리나 복장이 바뀌는데 그 복장 포인트도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었어요. 한번 그거 주의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 자매의 올케, 시누이, 아무튼 그 자매들의 남자 형제의 부인이 나타샤가 나오는데요. 나타샤 캐릭터도 되게 흥미진진한 캐릭터였어요. 처음에는 약간 신기한 옷을 입고 나와요. 그래서 올가 언니한테 한 소리를 들어요. 파티장인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적응을 못하겠어요라는 말도 해요. 그래서 꼭내 모습 같다. 제가 평소에 옷도 조금 좀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렇게 눈에 띄게 입나 봐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리고 사람 많은데 저도 이렇게 약간 적응 못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특히 막 어디 MT 가거나 이런 거는 진짜 조금. 아무튼 그래서 처음에 되게 나타샤한테 좀 마음이 갔었는데요. 2장부터 확 바뀌더라고요. 2장부터는 제가 느낀 이미지는 지킬앤하이드에 나왔던 약간 루시 같은 이미지였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분장하고 나오는 느낌이 약간 그랬는데 처음에 봤던 그 약한 이미지와는 다르게 뭔가 강력한 여성의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나왔고요. 그리고 작품에서는 일을 하자라는 게 되게 주제로 꽝꽝꽝 하는 식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나타샤 같은 경우는 뭐 직업으로서 일은 하진 않는데 남편이 일을 하니까 집 안에서 집안일을 하죠. 근데 이세 자매랑 그 남자 형제 부부랑 같이 사는데 이세 자매한테는 그 집안을 관리할 권한이 없어요. 그 시누이 나타샤가 집안을 전부 관리를 해요. 뭐그 집안에서 일하는 그 사용인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집안에서 일하는 분들도 전부 다이 나타샤가 관리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유물을 쫓아내려 하거든요. 나타샤가 저 사람은 늙었다. 우리 집안에 쓸모가 없다. 그런 게 나와서 이 러시아 시대 때 일을 하자라 했었을 때이 나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없었나? 이때도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일을 할수 없으니까 내쫓아야 된다. 약간 이런 식이었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요새 그 경비원님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도 약간 고민이 들었던 부분이기도 했어요. 지금 읽고 있는 임계장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경비원을 하셨던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수기처럼 수필처럼 이제 쓰신 내용이 책으로 발간이 됐거든요. 그것도 지금 읽고 있어서 다음번에 그거는 또 리뷰를 해볼게요. 나타샤는 그 유모는 늙었으니까 쫓아내야 돼. 우리 집에 있으면 안 돼. 약간 이런 식이고요. 올가 언니는 저 유모랑 우리와의 관계는 일반 사람과 다르다. 우리랑 30년을 넘게 같이 있었다. 라고 하면서 이 올가 언니가 그 유모랑 같이 살아요. 그 유모를 책임을 진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내쫓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올가 언니랑 같이 살면서도 유모는 약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이 안톤 체홉이라는 작가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풀어내는가를 이 극을 통해서 또 아실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연극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되게 많은데, 지금 영상 녹화 중인데, 지금 12분, 15분이 넘어가고 있어가지고, 조금만 더 빠르게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기억에 남았던 인물 중에 하나는, 끌루이긴이라는 배우인데요. 이게 마샤의 남편이에요. 진짜 공식적인 남편. 도장 찍은 남편인데, 등장하실 때마다 진짜 사소한 걸로 막 빵빵 터지게 웃겨주세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대사, 일반적인 대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어떻게 이걸 이렇게 살렸지? 라는 생각? 왜냐면 저는 세자매 이 책을 읽으면서는 한 번도 빵빵 터지면서 웃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막 웃었어요. 그래서, 아, 그 인물이 되게 기억에 남고요. 이 마샤의 남편분께서 신발을 이렇게 잡고 나오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극장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도치크라는 인물은 군인인데요. 약간 사진 같은 거에 관심이 많은 인물로 나와가지고 파티 같은 거 하면은 집에 와서 막이 친구들 사진을 막 찍어줘요. 아, 되게 귀엽게 나왔어요. 약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르메스? 전, 그, 이렇게 뭐라고 하죠? 전령처럼 나오잖아요. 되게 귀엽고, 이 이리나를 되게 많이 챙겨줘요. 그래서 선물도 되게 많이 주고, 막 볼펜이나 수첩이나 이런 것도 선물 주고, 아니면은 뭐 새로운 타로 카드가 나왔어. 이런 것도 막 보내주고, 그래서 아무튼 되게 분위기를 밝게 전환해주는 인물이었어요. 베르시닌 같은 경우는, 약간 러시아의 철학 같은 거를 말해주는 인물로 나와요. 이 인물이 대사할 때 뭐를 느꼈냐면, 약간 선동연설 듣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서양 철학 중에 어떤 학자라고 제가 특정해서 말씀은 안 드릴게요. 막 공부를 막 많이 한건 아니라, 근데 서양 철학 중에서 기반에 사람을 악하게 두는 약간 기반을 갖고 있는 철학들이 몇 있거든요. 그거를 성악설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하는데, 아무튼. 약간 이 베르시니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약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기 있지만 아무것도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은 악하다. 약간 그런 포인트를 갖고 있는 인물이라서, 아, 저는 조금, 공감이 가거나 동의하기는 조금 힘들었어요. 그런데 매력적인 인물이기는 해요. 되게 잘생기게 나와요. 체프트이긴 인물인데요. 의사 선생님인데, 이 세자매랑 같이 되게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요. 아, 이분도 약간 반전이 있어요. 약간 되게 순애보적인 느낌? 일편단심 민들레 느낌? 약간 그래갖고 마음이 짠했고, 사랑을 한다면 이분처럼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어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존버는 승리한다. 근데 이분이 승리했나 안 했나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어찌 보면 되게 아름다운? 사랑했던 사람의 자녀들을 옆에서 끝까지 묵묵히 보면서 지켜준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그 할아버지도 계시는데요. 그 할아버지도 되게 재밌으세요. 약간 그 할아버지 때에서 잘 일어나는 그런 소소한 걸로 포인트를 딱딱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확 하고 웃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러시아 문학을 자주 접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책도 조금 읽고 연극도 보면서 많은 걸 느꼈고요. 이 연극 대본이 써진 거는 오래 전이긴 하지만,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도 어떻게 보면 투영이 되고 있어서, 생각해 볼게 되게 많은 연극이었어요.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은 일리냐고요. 제 상황이랑 비춰봤을 때 그것 때문에 제일 마음이 가는 인물인 것 같기도 해요. 그, 뭐, 더 심도 있는 얘기는 뭐, 다음에 또 다른 거 리뷰할 때 말할 기회가 있겠죠. 공연 설명을 좀더 해보자면, 뜻밖의 극장은요. 성신여대 입구 1번 출구에서 5분 거리에 있어요. 1번 출구 나오셔가지고요. 앞으로 좀 직진하시다가 성신여대 그 중앙 거리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시는 길로 오른쪽으로 꺾어서 쭉 가시다 보면, 직진을 하다 보면요. 또좀 얼마 안 가가지고 KFC가 나와요. KFC를 보는 방면에서 왼쪽으로 꺾으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진짜 극장이 있어 할것 같은 그런 건물들이 쭉 보이는데요. 거기 이제 쭉 걸어가다 보면 약간 큰 모텔이 있고, 그 모텔 옆에 보시면은 이제 뜻밖의 극장이 있어요. 그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세자매는 5월 14일에서 6월 14일까지 공연을 하고 있고요. 관람료는 3만 원인데요. 이게 할인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성신여대생이나 성북구 구민은 무료로 보실 수가 있어요. 5월 13일까지 조기 예매하면 50% 할인, 가족 동반 시에 50% 할인, 동반은 한 명이래요. 그리고 여성 교직원은 또50% 할인, 직장 여성이나 워킹맘도 50% 할인, 커플 50% 할인, 군인이나 직업군인 50% 할인, 60세 이상 50% 할인, 그다음에 뜻밖의 극장 티켓 소지자도 50% 할인입니다. 이거 중에 하나는 걸리실 거예요. 그러면은 15,000원으로 공연을 보실 수가 있어요. TV 또 하나 있는데요. 뜻밖의 극장은요. 극이 다 끝나면 이제 커튼콜 하고 나서 배우분들이랑 사진을 찍게끔 꼭 해주세요. 아이고, 진짜 꿀팁이에요, 꿀팁. 아이고, 진짜 꿀이에요. 그러니까, 뭐, 큰 대형 뮤지컬 같은 거나 아니면 연극이라도 보통은 포토타임 주는 연극들이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근데 이 뜻밖의 극장은 꼭 끝나고 배우들과 사진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안내를 해주셔가지고 되게 좋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배우분들이 이렇게 역할을 뭐 나눠서 나는 연극만 할 거야 이렇게 하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등장하시는 배우분인데 티켓팅 하고 계시고 앞에서 안내하고 계시고 막 그래요. 처음에는 되게 놀랐거든요. 분장을 하고 계시네? 이분 배우분인가? 그냥 속으로만 그렇게 하고 티켓 받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나중에 진짜 나와가지고 막 연극을 하세요.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그런 점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어요. 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포토타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찍을 준비를 꼭 하고 가셔야 돼요. 전 처음에 몰라가지고 맨날 평소에 하던 것처럼 막 화장도 안 하고 막 안경 이렇게 쓰고 막 갔는데 포토타임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찍긴 했는데 막 후기 올릴 때 얼굴도 막 이렇게 가리고 올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실 때꼭 예쁘게 화장도 하시고 옷도 예쁘게 입고 물론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진이 예쁘게 나오면 좋잖아요. 솔직히 저는 좋아요. 저는 제가 사진에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사진을 찍겠다고 이제 가시는 분들 계시면 저처럼 모르고 가셨다가 당황하실 수 있으니까 나도 배우분들이랑 사진 찍고 싶어 하시면은 약간 이제 사진 찍으실 몸과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가시면 좋아요. 강요 아니에요, 절대. 뜻밖의 극장은 공연들이 정말 추천하고 싶은 공연들이에요. 집중력 있게 볼수 있고 나오면서 생각할 거리도 되게 많고 공연을 되게 정성스럽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 그런 극장이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리뷰로 또 가지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또 만나요.